죽지마 말고 Saved to die 죽지마 말고 Saved to die 죽지마 말고 Saved to die 예, Saved to die는요 죽지마 말고입니다. 우선 여기서 이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. Study very hard 키워드는요 Study 공부해라 어떻게 공부해라 Very hard 아주 열심히 공부해라 죽지마 말고 우선 죽다가 뭐예요? die잖아요. die 죽어 die die 그런데 뭐뭐만 말고 뭐뭐한 걸 제외하고는 그럴 때 우리들이 익혔던 것들이 있어요. 어떤 것이요? 딱 세 가지죠. save, except, but 그렇습니다. 자 근데 여기서 좀 희한한 것이 있죠. 우리가 먼저 익혔던 전치사 다음에 동사 형태가 와서 썼을 때는 전잉잉잉 울어야 해요 라고 하는 동명사를 전치사가 목적으로 받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.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.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지 않고 전치사의 목적으로 부정사를 취하는 유일한 경우가 있어요. 그게 뭐냐?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save, except, but 이 세 가지 이 전치사로 쓰이는 단어가 뭣뭣을 제외하고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다음에 to로 to를 써야 된다. 즉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다 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. 그러면 자 칠판을 활용해서도 강의했습니다만 전세입니다. 즉 전치사 세입니다. 세입니다 할 때 자 내용을 보세요. 빨간 글씨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S 그 다음에 except 할 때 E 그 다음에 but 할 때 B 이 앞자를 합쳐가지고 세 S, S, E, IC, UP, BUP, V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입니다 라고 외워주시고 전세입니다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는요 다시 한번 예. 전세입니다 할 때 셉니다는 뭘 말했다고요? 셉니다 할 때 셉자가 뭐라고요? Save, Except, But 뚜루루루 이건 뭐예요? 두루트 두루루루 두루트 부정사를 말하지요. 자 이때의 save나 except나 but은요 뭣뭣을 제외하고의 전치사다 그랬어요. 익혀보실까요? 전세입니다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전세입니다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한 번 더 전세입니다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전세입니다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예, 전세입니다 할 때 셉자는 뭐라고요? 예, save, except, but 뚜루루루 뭐라고요? 투루투 그래요 save나 except나 but이 전치사로 쓰여가지고 뒤편에 투루투루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다 이때는 반드시 뭣뭣을 제외하고의 뜻입니다 아시겠죠?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study가 키워드였고 die가 키워드였어요. 그러면 우리는 엄마 뱃속 말로 비교합니다. 공부해 죽다 두 개 말을 합하는데 그때 save가 뭐라고요? 여기서 제외하고였어요. 그러면 죽지만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하는 것을 직독직해 가능하지요.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마치 수거를 외우듯이 재미있게 전세입니다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느꼈으니까 아 세이브 두루트는 뭐뭐 하는 것을 제외하고로 익혔지요. 어때요? 이런 것들이 바로 아하라 잉글리시의 특장입니다. Save to die 예, 죽지만 말고 Save to die 죽지만 말고 였습니다.